상추들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보자마자 깜짝 놀라셨죠? 오늘 이거 다 보여드릴 겁니다. 8종 세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보여드렸던 킹아츠, 사이드쇼, 핫토이, 블리츠웨이랑 또 박스가 좀 다르죠? 이번에는 또 따끈따끈한 신상 제조사입니다. 아이언 스튜디오 10분의 1 사이즈 피규어들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원래 풀세트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엄청 진짜 하나씩 하나씩 갖고 있다가 못 기다리겠어요. 모든 분들이 인피니티 워 피규어 해주세요. 인피니티 워 피규어 해주세요 하는데 올해 말에 원래 출시되기로 했던 것들도 제가 아직 못 받기도 했고 내년에 나오는 것도 한참 기다리기 좀 모여서 아이언 스튜디오 피규어들이 우리가 못 보던 히어로들을 좀 보여줬다고 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려봤습니다. 지금 뭐, 이게 나왔어? 이게 있다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죠? 하나씩 보여드리기 전에 아이언 스튜디오라는 제조사는 3분의 1 사이즈나 10분의 1 사이즈의 스태츄를 많이 만들어내는 제조사입니다. 일단은 어떤 느낌이냐면 뒤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태츄고요. 요렇게 다 모았을 때 이런 디오라마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반가운 얼굴도 보이죠? 여기 오코에도 보이고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것들 중에 출시된 4종이랑 블랙팬서 제품군, 11호 제품군에서 한 8종까지 지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찬찬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1호에 나왔던 제품 이 2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전이에요. 비전은 초기 모델에서 그런지 박스가 이렇게 특별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뜯어버리면 증명사진의 느낌이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이제 11호 버전으로 나왔는데 스탠드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얘 스탠드가 없나요? 과연 뭐가 들어있길래 여기에? 아, 여기 스탠드가 이렇게. 스탠드가 좀 묵직합니다. 스탠드 이렇게 보면 비지어.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철사로 표현이 되어 있고 10분의 1 사이즈이기 때문에 약간 한뼘채안 되는 잠자리 아닙니다. 우와. 와, 역시 스태츄여서 뭔가 관절들도 굉장히 표현들이 잘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꽂아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망토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비전이 살아있네요. 아주 얼굴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뭐 포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자, 그의 연인 스칼렛 위치입니다. 보통 스태츄 하면 막 4분의 1 사이즈 큰 것만 보다가 사실 이런 거는 떼샷이거든요. 떼샷이 이뻐서 구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엘리자베스 올슨 얼굴이 있습니다. 스탠드가 11호에서 뭐 같이 그런 느낌으로 생겼나? 되게 특이합니다. 이게 약간 또 올라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는 되게 못생겼는데 여기는 또 되게 이쁘게 이렇게 잘 표현이 돼 있습니다. 야, 이거 멋있다. 멋있어. 우와. 스칼렛 위치입니다. 오. 조금은 살이 좀찐 듯한 엘리자베스 올슨인데요. 멋있다, 멋있어. 11호에서 썸을 탔던 이두 명. 함께 또 하고 있는 두 명. 블랙팬서 버전이긴 한데 박스가 조금 더 크네요. 블랙팬서와 오코에까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블랙팬서부터 갑니다. 조금 초반에 나온 모델이어서 박스가 좀더 작은 것 같고 얘는 조금 더 박스가 커 보입니다. 체드윅 보스만 형님 눈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고 베이스가 요렇게 인피니티 워랑 호환이 되는 거예요. 같이 모아놓고 나면 이제 뭐 간지나는 거지 뭐. 신나. 일단은 스탠드가 요렇게 하나가 있고요. 블랙팬서. 와, 베이스가 묵직합니다. 와칸다 문자가 좀 있죠. 좋아. 블랙팬서입니다. 역동적인 포즈가 되어 있고요. 헤드가 2개예요. 얘를 빼고 얘를 껴주면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여기다 꽂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꽂아서 발을 딱 얹을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기대하셨던 오코에 보여드릴게요. 오코에가 의외로 인기가 많아. 나무에 요렇게 창을 들고 요렇게 있는 듯한. 그냥 열리네요. 와칸다 초원이 요렇게 보이죠. 오, 눈 희번덕해요. 오케이, 오케이. 이런 스태츄의 장점이 이런 역동적인 포즈를 해낸다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눈 흘기죠. 이렇게 흘기는. 머리에 있는 이런 문양들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이렇게 꽂아주면 야, 오코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박입니다. 와칸다에서 싸웠던 히어로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인피니티 워 버전의 4명을 보여드릴 텐데요. 블랙 위도우부터 한번 갈게요. 가격대는 10만 원 초반대고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블랙 위도우 얼굴 어떻습니까?
오! 괜찮긴 한데 약간 좀 눈이 좀 풀린 듯한 느낌인데 그래도 뭐 표현이 좋습니다. 좋고요. 붙어있는 고로즈만 되어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이 곰봉 두 개를 뽑잖아요. 이 구멍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손을 넣고 있네요. 여기 보니 발자국이 있네요. 발자국대로 얘를 이렇게 꽂아주면 홍범지도 표현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게 이렇게 와 멋있는 블랙 위도우. 그 다음 누구냐? 드디어 윈터 솔저가 나옵니다. 화이트 울프죠. 와칸다에서는 비브라늄으로 만들어낸 팔을 소장하게 되죠. 뭔가 표식 같아요, 그렇죠? 딱 이렇게. 이거 뭐야? 와, 독특하다. 여기 흙탕물을 표현했어요. 발자국. 와, 나무. 우와, 풀. 와, 이거 뭐야? 뭐 어떻게 했지? 이런 물 튀기는 듯한 느낌. 이거는 베이스가 짱인 것 같아요. 조금 낮은 대신에 디테일하네요. 윈터 솔저. 살짝 뭐 침이 묻은 것 같은데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머리 그리고 많이 본 총. 제가 여기 핫토이로 탄창이 없었었는데 여기 탄창도 쫙 붙어 있고요. 얘는 뭐 탄창 잃어버릴 염려는 없겠네요. 웨이브레이늄의 팔 먼지가 엄청나게 묻은 듯한 이런 표현들을 해줬습니다. 오모야 오모나 나무 위에 탁 꽂아주면 딱 맞게. 그리고 이제 소르! 핫토이보다 더 먼저 보여드리게 되네요. 와칸다의 주인공이다! 스톤브레이커까지 달려있나봐요. 요런 모습들. 소르! 베이스부터 볼까요? 와칸다 전투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고 여기는 나무떼기 이렇게 잘라져 있는 느낌인데 거기에 이제 발을 넣나봐요. 스톤브레이커가 떨어져 있진 않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소르입니다. 말리는 표현을 천이 아니네요. 플라스틱 껍데기고요. 스톤브레이커 동작이 진짜 역동적이네요. 그렇죠? 로켓한테 받은 눈도 이식을 잘 했고요. 스크래치 난 부분들도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꽂아주면 와 역동적입니다. Bring me Thanos!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가장 박스가 좀 커 보였는데 자 팔콘. 사실 이 아이언 스튜디오를 제가 알게 된 이유가 코미콘 행사나 키덜트 페어에서 팔콘 4분의 1 사이즈를 보고예요. 멀리서 봤는데 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4분의 1 사이즈를 물어봤는데 그건 가격대가 좀 비쌌고 이 친구는 그래도 좀 가격대가 저렴한 편이어서 대미를 장식할 팔콘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조금 더 큽니다. 오각형이 아니라 실각형 팔콘. 스탠드가 제일 큽니다. 제일 큽니다. 나무가 이렇게 하나 네 제대로 있고요. 팔콘. 와 뭔가 날아가는 느낌. 날개. 와 팔콘 날개 나옵니다. 오접다리 팔콘 날개 두 개 나왔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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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레드윙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살짝의 조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문가적으로 써. 한번 그냥 쭉 볼게요. 그냥 똑 꽂으면 똑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하면 일단 팔콘이 일단 올라갔고요. 이거다. 와 이렇게 하면 일단은 팔콘은 진짜 예술입니다. 이 날개가 고증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여기 날개 손잡이까지 다 있고 굉장히 모래밭에서 이렇게 뒹굴어듯한 느낌이 또 있고 이렇게 탄창들 고글 안에 눈까지도 표현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얘들은 어디? 얘들은 어디 가는 거야? 야 이거를 뭐 설명서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주면 어떡해? 소름, 소름이다. 진짜. 이 레드윙은 어떻게 꽂냐면요. 여기 보면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거기에 그냥 살짝 레드윙을 꽂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완전체는 아니지만 와칸다에서 싸움을 했던 8명의 히어로를 보여드려봤습니다. 여기서 뭐 이제 로켓 그루트라든지 헐크버스터 2, 캡틴 아메리카, 워머신 마크 4 걔네들까지 일단은 모아볼 생각이 있고요. 그거까지 있으면 완전체로 또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태츄 제품들 중에서도 10분의 1 사이즈예요. 그래서 4분의 1 사이즈나 2분의 1 사이즈의 스태츄는 모아놓기에는 이제 전시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예전에 저 같은 경우 뭐 자취를 하거나 이제 뭐 원룸에서 살거나 집이 그렇게 넓지 않다면 10분의 1 사이즈를 모아도 공간도 좀 절약하고 전시 효과도 좀 괜찮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모든 장난감을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최대한 다양한 제품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와칸다에 오신 것 같으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